아마도 이젠 같이 놀지 못할 거야. 왜? 여길 떠나야 되니까. 어째서 그런 거 싫어. 어디로 가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일부터는 오지 말아줘. 그럼 잘 지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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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거 싫다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뻐. 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벌써 어두워졌고 위험하니까. 돌아가면 이제 못 만나잖아. 그러네. 이 분위기 전환은 뭐냐? 키커 경찰서 특목과. 아니 아까 그 얘기 좀만 더. 여러분 누구의 꿈이냐? 저쪽 꿈 좀 더 보여줘. 저쪽 꿈. 꿈이야 회상이야 뭐 아무튼 저쪽 이야기 좀 더 좀 보여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가와입니다. 그럼 바로 용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들 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괴이 현상의 목격 정보가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 3일간 내 보고된 정보만 벌써 7건. 3일 안에 7건이면 많지 않아? 괴이 현상이란 게 원래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며. 과연 실제로는 얼마나 더 있을지. 이건 내 비상사태입니다. 괴이 현상의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일찌감치 처리를 해버립시다. 으흠. 무슨 원인이 있는 거야? 아마도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아! 코토리바코? 사건 파일 048 코토리바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주술사 가문에 가지로 이어가 괴이 현상에 휘말려 버렸다. 나는 왜 이분의 말투를 이렇게 설정한 건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있던 그 사건이군요. 네,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이 퀴쿠가와 시에 괴이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수면에 돌 던지면 바문이 번지는 것처럼 괴이 현상이 이 거리에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흥. 그거 큰일이잖아. 빨리 손을 써야겠는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부터 우리 특목과 멤버 모두가 괴이 박멸 캠페인 괴이 박멸 캠페인 무슨 벌레 쫓니? 괴이 박멸 캠페인. 이거 이름 누가 정했어? 아니 무슨 벌레 쫓는 것처럼 이름을 정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냐? 아니 왜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 아, 나 정말 괴이가 거의 진짜 벌레 취급이야. 차라리 괴이 근절 캠페인이라고 해주세요. 그래 이쪽이 좀 낫다. 박멸 캠페인이 뭡니까? 누굽니까? 누군데 이렇게 이름 센스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와, 나 순간 보다가 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 그의 박멸 캠페인. 아, 너무했어. 단어 선택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괴이. 아, 제대로 못 읽겠네. 담당자 나와! 그니까요. 아, 진짜. 괴이터 치면 몰라도 진짜 박멸 진짜 바퀴벌레도 아니고. 아, 모두가 괴이. 괴이 박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조금 위험했어요. 종합지휘는 저 나카가와 정보전달은 히나, 히모로시 다카기씨 그리고 코그레 3명은 현장에서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상으로 해산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인간이란. 그렇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30분간 지속됐다고 한다. 그러고 페이드아웃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오케이. 이름 너무 이상하잖아. 저랑 다카기씨는 다른 구역을 순찰합니다. 이거 참 아쉽네요. 히모로시랑 떨어져서 조사를 하다니. 뭔가 나카와 요스케씨는 교장 선생님처럼 엉금진하네요. 뭔가 말투가 그렇죠? 눈싸움? 아, 아니 그냥 말을 걸라고 했던 것 뿐인데. 이것이 이번 사건의 조사 파일입니다. 한 번씩 훑어봐주세요. 현재 가장 괴이 현상이 다발하는 지역 기쿠가와시 S구. S구? 히모로씨는 그쪽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몸조심하시길. 그렇군요. 이쪽도? 네가 담당했던 괴이 증후군으로부터 3개월. 저 괴이 증후군이 아마 미코토 얘기인 것 같죠? 그때부터 3개월밖에 안 지났구나. 그땐 우리가 없었는데도 잘 견뎌왔네. 그래. 아, 여기가 세이브구나. 그럼 나가면 되나? 저 그럼 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인 건가? 갑시다. 어, 여름 소리다. 어, 야, 하늘 이쁘다. 어우, 여름 소리다. 대낮부터 순찰인가? 괴이 현상의 전염이 기쿠가와시. 아, 돌아다니실 수 있군요. 어, 매미 소리. 어, 매미 소리. 여긴 주택지인가 보다. 키쿠가와시 신 S구. 그럼 구 S구도 있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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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베리어인가? 어, 야, 대낮에 총, 대낮에 총 쏜다 이 사람! 대낮에 총을 쏠 수 있는 인간 엄청나다. 어디까지 플레이하실 건가요? 뭐 시간 되는 데까지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정해놓진 않았어요. 어디? 여긴 어디지? 못 보네. 일단 돌아다녀보죠 뭐. 일단 S구 안쪽을 더 조사해봐요. 경찰 아저씨! 여기 대낮부터 사람이 총 쏘고 다녀요! 네, 그 경찰 아저씨가 바로 접니다. 훗! 최근에 여기 S구로 이사 오신 수도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어머, 알고 있어. 동구권에서 새로 들어온 카우노 씨도 그랬었지. 뭔가 새로 들어온 게 여기서 계속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나나 보네. 그렇다는 건 이걸로 두 명째?
어머 어머 세상 참 무서워. 자,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이야기 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머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쪽으로 이사 온 수도 씨랑 카와노 씨 이해하기 힘든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들었어요. 이해하기 힘든 죽음. 네, 두 분 다 이쪽으로 오자마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일주일 이내에 말이죠. 아우 무서워라. 일주일. 정확히 그날과 겹치는군. 그 코토리 바코 사건이 있었던 날이랑 말하는 거죠? 엄청난 우연이군요. 어? 우연 같은 게 아니야. 오늘로 세 명째야! 에? 에? 세 명째? 일주일 전에 한 명째, 4일 전에 두 명째. 그리고 오늘 최근에 여기로 이사 온 이모리 씨의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 괴이네. 해결하러 가볼까? 말도 안 돼. 괴이 현상. 설마 이게 전염인가? 저주야. 이건 저주라고. 예스구로 이사 온 사람들 전부 다 저주 때문에 죽는 거야! 저기 형사입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아, 저기 말씀을 좀... 안녕하세요. 아까 길거리에서 총 쏘는 걸 보고 신뢰도가 떨어졌나? 말씀을 안 해주시네. 이런. 우체통이 있다. 그러면 빈캔이 잔뜩 들어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번엔? 어? 여기도 뭔가 있다. 아 놀이터다. 어? 애기가 있어. 가보죠. 안녕 아가? 아가 왜 여기 혼자 있니? 안녕? 오늘은 날씨가 좋지? 힘으로 씨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은. 평일 낮에 혼자서 노는 건 그리 탐탁하진 않은데. 근처에 부모님도 같이 계시니? 아 무서운 아저씨야! 내가 아까 봤어! 총 쏘는 거 봤어! 엄청 무서운 아저씨야! 이거 참... 애들을 상대하는 건 잘 모르겠다니까. 아이들의 장난감인가. 히모로 씨, 아까 우리 총 쏜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걸 수도 있어. 가죠. 쭉 가보면 되려나?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다시 한 바퀴 돌아볼까요? 미코토에겐, 아, 아가, 잠깐만! 아가, 잠깐만! 아가, 뭐하니?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야. 너는, 방금 전에. 히무로씨,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우리, 아이 있는 거 보고 따라왔잖아. 오지 마! 응? 역시 총 쏘는 걸 봤나? 기다려. 놀래커서 미안해.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빠? 오빠? 엄마가 그랬어!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말 걸면 큰 소리 내서 도망치라고! 교육을 참 잘 받았네. 어, 그거는, 그거 확실히 교육 잘 받았다, 얘. 나나! 이모리 나나. 아, 이름 이쁘다. 이런 곳에 있었구나. 오늘은 집에 있어야 하잖니. 어,
오지 못하겠어. 다행이다. 부모님이 가까이 계셨군요. 당신은... 기크과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나 삼촌 아닌가요? 오빠... 뭐... 아, 그래도... 원했나 보지. 오늘부터 순찰을 강화하기 때문에 현재 이 S과 안쪽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 나나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건강해서 무엇보다 다행이지요. 하지만 어머니란 입장이신 만큼 아이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릅니다. 아, 그렇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빠가 죽어버렸어. 아! 아까 그 얘기했던 분들 중 한 분이구나. 나나! 아, 죄송합니다. 그건 사정이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쵸? 아까 그 이사 왔다는 그분 얘기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소문으로 들리우던 그 가족인가? 너덜너덜한 인형이 있다. 아이고. 어? 언제 오셨어 또? 야, 그쪽 상태는 어떠냐? 아직 전할 만한 정보는 없어. 이 주변에 뭔가 소문이 퍼져 있지만 괴의 현상과 연관이 있는지는 불명이야. 그러냐? 아, 옛따마다라. 이건 괴의 센서란 물건이야. 이걸 갖고 있을 때 근처에 괴의 현상이 있으면 기분 나쁜 노이즈가 울리지. 왜 하필 노이즈야? 좀 더 발랄한 곡 같은 거 넣어주면 안 돼? 예를 들면 동요 막 나비야 뭐 이런 거 들리면 안 돼? 이런 거? 왜 굳이 노이즈여야 했을까? 우리들 몸으로는 목숨이 얼마나 있어도 모자라지. 뭐 일단 받아두라고. 뭐 아무튼 땡큐. 저장하고. 어디? 어? 차다. 자, 어디로 가야 할까나요? 어디를 돌아볼까? 일단 한 바퀴 다시 한번 쭉 돌아. 어? 뭐야? 어? 뭐야? 이쪽인데? 근데 히무로씨 동료분은 이걸 괴이를 피하는 데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괴이를 찾는 데 쓰시네 이분은. 아, 불안하다. 아까 그 센서가 올린 거죠? 그 노이즈는. 쓰레기는 나눠서 버립시다. 도난의 주의. 도난? 아, 괴이 박멸 캠페인 시행 중이시니까. 아, 그놈의 박멸 캠페인 미치겠네. 부르죠. 괴이 현상의 느낌이 든 건 기분 탓인가? 아마 기분 탓 아닐걸? 딱히 이상한 점은 없군. 어, 뭐야! 무슨 소리가!
오우, 와우, 세이브가 안 돼. 도신 자살인가? 어떻게 된 거야? 이 S9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안 돼. 그것을 봐버리면 안 돼. 케이스 2. 뒷 S9. 우라 S9. 시작합니다.